How are you? 휴지입니다.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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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안녕하세요. 대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처리가 임마. 휴지타운에 놀러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지난번 휴대잉이 그리고 휴냥이의 집에 이어서 드디어 This is 휴무새. 그동안 휴무새가 자기만 집 안 지어줘가지고 잔뜩 삐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휴무새만을 위한 휴무새 하우스, 예,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휴무새야, 휴냥이랑 놀고 있어? 여기 금방 아주 멋지게 지어줄 테니까. 자, 이제 몇 층이죠? 1층, 2층 유튜브 스튜디오, 3층 마녀의 집, 화장실을 넘어 4층, 5층은 이제 휴댕이랑 휴냥이 집이고, 6층, This is 휴무새 하우스가 될 겁니다. 뼈대는 만들어 놨고 바로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약간 식물원 그리고 약간 정글 같은 느낌의 6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층 건축의 핵심은 말이죠, 바로 대충 짓는 겁니다. 자, 우선은요, 여기 흙으로 싹 덮어야 되거든요. 예, 기본적인 토대는 흙으로 덮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잔디 블록 있잖아요. 예,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섬선으로 캤었는데, 이게 보니까 근처에 잔디가 하나만 있으면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퍼져서 자란다고 하거든요. 잔디 블록 하나만 딱 씹어놓고 서서히 이렇게 좀 채워지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 퍼지는 거 맞죠, 여러분들? 일단 잔디블록 혹시 모르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데다 하나씩 심어줍시다. 그 다음에 흙으로 싹 덮을 거예요. 아, 요번 6층 건물도 제가 봤을 때 또 상당히 예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다른 거보다 재료만 있으면은 짓기는 쉬울 것 같아요. 크게 막 어려운 느낌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진짜 대충 지으면 됩니다. 오히려 약간 대충 짓는 게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오! 벌써 퍼져 나가는구만. 자, 여기도 잔디블록. 약간 함정 설치하듯이 중간중간에 잔디 좀 설치해 놓을게요. 자, 됐습니다. 이제 기본 토대는 딱 꼈고, 어? 진짜 이거 점점 퍼져 나가네. 이게 나중에는 완전히 초록색으로 촥 예쁘게 잔디가 깔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식물원 컨셉에 맞게 요번 6층의 유리색은 연두색입니다. 이러면은 밖에서 봤을 때도 되게 약간 초록초록 해가지고 이쁠 거거든요. 한번 또 쫙 깔아봅시다. 이 연두색 생유리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다에 널려있는 거 있어요. 불우렁쉥이라고. 그거를 딱 그 구우면은 연두색 염료가 나오거든요. 그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와, 그래도 이 휴지 빌딩, 예, 처음에는 보잘것 없었지만 이렇게 한층 한층 쌓아 올리면서 굉장히 뭔가 형형색색의 빌딩이 돼가고 있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 오늘도 완성품 보시면은 되게 이쁠 거예요. 오, 벌써 초록색으로 많이 찼네요. 예, 신기하다. 이거 방금 전까지 완전 그냥 뭐랄까 바닥이었는데 이제 잔디 느낌 나고 있죠. 하나씩 메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붕 같은 경우에는, 예, 이 가뭄비 나무 판자로 딱 덮어줄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잔디도 자연스럽게 싹 깔렸고, 지붕도 깔끔하게, 예, 덮었습니다. 이제는 이 내부를 꾸며볼 차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대충 지은 듯한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아, 왜냐하면 약간 정글, 야생,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좀 거칠고 불규칙한 느낌이 오히려 그런 좀 자연적인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바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우선은 여기 주변을 잔디블록으로 한번 싹 덮자고요. 이렇게 되게 불규칙한 느낌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진짜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대충 짓는 겁니다.
자, 보자 보자. 지금부터 좀 꾸미기 들어갈 건데, 예. 휴무새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올라가가지고 놀 수 있게, 예. 곳곳에 좀 참나무 문 좀 깔아주고요. 그리고 발광석으로 좀 주변을 이렇게 좀 밝게 또 세팅합시다. 그리고 휴무새 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쯤에 예, 만들어줄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나무를 만들 거예요. 제가 직접 나무를 심어가지고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높이가 낮아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진짜 약간 나무 느낌만 살려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도 설치를 딱 해주고 됐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휴무새가 딱 여기서 쉬고 놀 수 있는 그런 나무 집이 될 건데, 자, 그 다음에 요 철창 있죠? 여기가 약간 새장 느낌으로 될 수 있게, 예, 요런 식으로 두 칸 해서 여기 위쪽에다가 이제 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삽으로다가 살짝 파가지고 여기다가 물로 채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반블럭 딱 달아가지고 물에 약간 둥둥 떠있는 듯한 느낌 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반블럭을 여기다가 싹 달아주면은 되거든요. 오케이, 됐어 됐어. 그 다음에 참나무 다락문을 여기에다가 딱 달아서 휴무새가 딱 여기에 앉을 수 있게, 예, 자리를 마련해 주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뼈대는 만들었고 이제 안을 좀 채우는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나무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으면은 전혀 진짜 실제 나무 같은 느낌이 안 들잖아요. 잎을 딱 잘라다가 붙이면은 이쁠 것 같아요. 자, 여기 잎들 겁나 많죠. 이거를 가위로 다 싹 썰어가지고 그대로 붙이면 되는 겁니다. 학살 중입니다. 자, 잔디를요 여기다가 이제 곳곳에다가 좀 깔아줍시다. 그러면은 예, 식물원 느낌 싹 날 것 같아요. 대충 깔면 됩니다. 그냥 대충. 요번 건설의 핵심 모토는 대충이에요. 좋아 좋아. 이렇게 잔디만 깔아도 느낌 확 다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초록색을 더해주면은 느낌이 더 살아납니다. 요렇게. 괜찮은데? 참나무 원목은 여기다 딱 달아주고 이제 참나무 잎을 싹 둘러줄게요. 예, 여기도 이렇게. 됐다 됐다, 딱 잡혔어요. 이야, 이거 잎만 달았는데 여기 뭐야, 정글이야? 그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이런 데다 대나무도 싹 심어주면은 느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도 대나무. 오, 이쁘다. 괜찮네 괜찮네. 너무 좋아, 너무 예뻐. 자, 이제 너무 초록색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다음은 꽃들로 좀 색깔을 채워봅시다. 그럼 이제 완벽하게 휴무새 집이 완성이 될 것 같거든요. 꽃은 또 밖에 그냥 넘쳐 흐릅니다. 집 앞이 완전 꽃밭이라 그냥 꽃밖에 없어요. 저 앞에 보이시죠? 저런 거 그냥 따다가 예, 채워놓으면 돼요. 그냥 대충 장비덤불. 야, 장비덤불 좀 많이 캐가자. 이런 거 하나씩 채워두면은 겁나 이뻐요. 좋아, 발걸음도. 아니 뭐야, 야, 휴지 빌딩 왜 이렇게 예뻐? 밤에 보니까 미쳤네? 와, 이거 제가 지은 건물 맞죠? 오, 이쁜 거 봐. 이걸 내가 직접 만들었다니 신기해 죽겠어. 진짜 예전 휴지였으면은 상상도 못할 예, 그런 건물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쨌든 발전을 하긴 하네요. 자, 이게 너무 초록초록하기만 하니까 색깔을 더해준 거죠. 장비 덤불 같은 거 심어주고 여기다가 됐어. 그지 그지, 색깔이 더해줘야지. 모란, 모란씨 입장해주세요. 라일락도 다 옆에 피워주고요. 오, 화사해 화사해. 너무 좋아, 너무 이쁘다.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 덩굴을 딱 요렇게다가 깔아줘가지고 휴무새가 예전 고향을 생각할 수 있게 예, 만들어줄 겁니다. 이런데도 중간중간에 덩굴 좀 달아서 식물원 느낌 날 수 있게 예, 이렇게 데코를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예, 여기 벽에다가 이렇게 덩굴을 딱 둘러가지고 과연 6층 식물원은 어떤 느낌이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휴무새 동물의 숲 완성. 어때요 여러분들, 좀 심플한 듯 하면서도 이렇게 형형 색깔로 예, 있으니까 이쁘지 않나요? 자, 여기서 이제 휴무새가 딱 잠을 자고 그런 공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우리 휴무새를 데리고 와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살펴봅시다. 휴무새야, 우리
오래 기다렸어. 자, 가자. 휴무새 1, 2 전부 다 어깨 올라타. 과연 우리 쌍휴무새, 쌍무새의 반응? 자, 휴무새들아, 두둔. 어때? 정글의 숲이여, 너희들 옛날 그 정글에서 살았던 기억을 좀 잘 살릴 수 있게 최대한 그거랑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봤어. 아, 정글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내심 너무 다른 환경이어서 마음에 걸렸었는데 이제 본인들의 집도 생겼으니까 휴무새도 이제 휴지타운에서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주크박스란 걸 만들어서 여기 안에다가 예, 음반 CD라는 아이템을 넣으면요, 우리 휴무새들이 그 노래소리에 반응을 해서 댄스를 춘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 음반 같은 경우에는 크리퍼를 잡아야만 얻을 수가 있는데 그냥 잡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좀 특별한 방법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얻기가 생각보다 좀 많이 귀찮습니다. 개귀찮아요, 솔직히. 야, 근데 이 주크박스는 무려 다이아몬드가 들어가네요. 자, 주크박스 하나 만들었고, 아, 이 음반 CD 한번 얻어보고 싶다. 이 주크박스를 여기 안에다가 딱 설치하고 여기에 이제 음반 CD만 넣으면은 노래가 샤랄랄랄랄랄라 하고 나오는 그림인 건데, 아, 이게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아, 그냥 한번 얻어볼까, 빠르게? 뭐 얻는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사실. 여기에다가 이제 함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런 거랑 트랩을 만들 겁니다. 피스톤을 깔고 그 다음에 볼 압력판을 깔면은 이렇게 밟으면은 피스톤이 딱 올라와가지고 갇히는 그런 시스템인 건데, 그 저번에 이글루에서 보니까 이 키에 맞춰가지고 가둬버리면은 애가 움직이지 못하더라고. 그 방법을 좀 활용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랩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크리퍼를 가둘 거고 요쪽에는 스켈레톤을 가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켈레톤이 크리퍼를 딱 잡는 순간 그 크리퍼는 음반을 떨구면서 죽게 됩니다. 크리퍼야 어딨니? 꼭 이 크리퍼 놈은 말이죠, 찾으면 안 나와. 어? 저기 있다. 내가 너 기다렸다 임마. 이리 와요. 여기에 싹 가둘 겁니다. 그대로 옳지 이쪽이다. 맛있는 휴지가 이쪽에 있어요. 밟으면 오케이! 이 크리퍼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타고 팔 수 있어요. 다음은 스켈레톤이 필요하거든요. 스켈레톤 씨. 그렇지, 스켈레톤이 여기 있다. 우선은 이 좀비들 싹 가다 놓고. 잠깐만, 크리퍼 너무 많은데? 따! 어택! 얘부터 잡아야지 어그로가 좀 덜 끌려요. 아우, 레전드. 잡는 게 아니라 이거 다 터뜨리고 있네. 야, 일로와. 이쪽이에요. 스켈레톤 씨, 이쪽입니다. 자, 저 여기 있어요. 엄마! 자, 이쪽. 오케이. 굳이 가둘 필요 없구나. 잡아, 그렇지. 그 크리퍼 잡으면 돼. 자, 잡아라. 그 크리퍼만 잡으면 돼요. 과연 음반 떨굽니까? 좋아! 음반 획득! 스타리라는 음반을 획득했거든요? 됐다! 여보세요? 너를 위한 음반을 갖고 왔어요. 형이 거의 뭐 멜로 차트 1위급 최신곡 준비했거든? 이제 이 CD를 여기 주크박스에다 넣는 순간 노래가 나옵니다. 3, 2, 1, 뮤직 스타트! 뭐야 이거! 춤추는 거 봐! 순식간에 이 식물원이 재즈바로 변해버리는 아 매직. 이 자식 뭐지? 놀 줄 아는 놈인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6층 휴무새 집 한번 깔끔하게 지어봤고요. 거의 뭐 춤추는 휴무새 집이거든요. 이거 순식간에 재즈바가 돼버린 예, 정말 보람찬 6층 건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또 생각나시는 꿀팁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다면 아 다음 꿀잼 컨텐츠로 찾아 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슈퍼 오케이 흔들어 보자 오늘.